차량입니다. 오늘 차량은 아베오 RS. 아베오 RS. 아베오 RS입니다. 쉐보레 차량이고요. 쉐보레 차량. 아, 오늘 고객님 원래는 원래 차량이 뭐였죠, 사장님? 아, 스파크. 스파크에 장착하셨다가 스파크 차량. 스파크에 저희 제품 한 30% 세팅했었는데 그 차량을 판매를 하시고 또 화성에서 또 이 차량 구입하셔가지고 또 방문하셨습니다. 아, 이 차량에 오늘 세팅할 거는 흡기 R타입, 그리고 터보에는 N타입 하나, 그리고 중통하고 배기는 좀 떠서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고스트백 5장,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하나, 이렇게 해서 이전 장착하시면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차량은 터보 차량이기 때문에 흡기 하나 하고 그리고 터보 쪽에 N타입 하나,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할 겁니다. 잠시 후에 장착 완료 후에 테스트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차량 쉐보레입니다. 쉐보레 뭐라 그랬죠? 차종을 잠깐만. 아베오 RS. 이 차량 오늘 이전 장착하시면서 업그레이드를 좀 했습니다. 탄 흡기에 R타입 하나, 그리고 터보에 D타입 하나, 그리고 고스트, 그리고 탄 배기 한 개,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는 첨가 안 했고요. 고스트 팩 5장, 라파 플러스 1 5개, 그리고 고스트 에어 이전 장착,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지금 테스트장 나왔습니다. 70kg 하나 있고요. 가볍죠? 볼트하고 네.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? 네. 이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차피 요 또 중고차 또 구입하셔가지고 이전 장착하러 이제 탈거해서 이전 장착하러 오신 건데 저희 거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지금 거의 뭐 95km인데 RPM 2000밖에 안 쓰네요. 확실하게 볼트하고 네. 악셀이 닿는 게 네. 부드럽고 좀 가볍다는 그런 느낌이 나긴 하죠. 확실하죠. 네. 그러니까 저 언덕도 한번 쳐볼까요? 한번 쭉 가보세요. 아우, 차 잘 나가네요. 그러니까 장착을 했다가 저희 제품을 장착을 했다가 차를 갖다 교체하시게 되면 여기서 유턴이 될 것 같아요. 제 신호 받고 어차피 가시면서도 또 타보실 거니까 계속 미네요. 지금 느껴지죠? 그러니까 이제 엑셀 미리 뛰는 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내 중에서 그렇게 하시면 연비에도 많이 도움 돼요. 뭐 차 없으니까 한번 쓱 한번 보세요. 가속발이 확실히 틀려요. 이게 터보 차량이잖아요. 그래서 터보에 오늘 D타입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. 업그레이드 된 건 D타입 하나, 그리고 배기에 탄으로 들어갔다라는 거, 그렇게 보시면 돼요. 또 나머지 제품들은 사장님이 이제 일일이 시간 내서 오기 힘드시니까 택배로 보내드리면 할 수 있게끔 다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오늘 장착한 걸로 다 느끼시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조금씩 하시면 재밌어요. 저희는 막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. 뭐 진동소음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래요. 뭐 만병통치약이냐, 그게 말이 되냐 이러는데 타보시니까 아시겠잖아요. 지금. 그죠? 확실히 가벼워졌잖아요. 그죠? 힘도 더 쓰려고 그러고 엑셀 페달을 덜 밟아도 차가 더 나가고 그런 게 바뀌게 되니까 운전이 편해집니다. 그래서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좀 작업할 때나 뭐 할 때나 다 좀 편안해요. 근데 이제 처음 오셨던 분들은 아, 영상을 많이 봤으니까 다 좋다 그러니까 좋긴 좋을 텐데 하는 그래도 의구심이 있단 말이에요.
사장님도 처음엔 좀 그랬었죠? 그래서 이제 약간은 그 네. 긴가민가 그렇죠. 그럼 맞습니다. 그게 맞습니다. 달고 나서 이제 네. 틀려지니까 네. 틀려지니까 네. 그러니까 또 다시 오는 거지. 그렇죠. 그러니까 저희의 모터도 사실은 한번 장착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전 장착하면서 많은 비용이 더 안 들어가고도 또 계속 쓸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니까 타보시다가 또 좋아지는 거 있으면 또 전화 좀 부탁드리고요. 네. 뭐 고속도로 올려보시면 또 재밌을 거예요. 사장님은 약간 밟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차들이 이게 1400cc잖아요. 고속 주행할 때 약간 이렇게 노는 느낌이 나요. 이런 데서도 좀 밟으려면 노는 느낌이 나는데 라파 플러스 2라는 거 에어클리너 통 위에다가 한 3개 정도만 딱 해도요. 차가 쫙 깔려서 갑니다. 또 그 재밌는 것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때는 전화 주시고 상담해서 거기에 맞는 걸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하여튼 또 믿고 또 화성에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잘 타시고 또 언제 한번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